소개는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의 딜럭스 풀 억세스룸입니다.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딜럭스 풀 억세스룸은 앞에 수영장이 매우 큰 게 특징이죠. 자,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이 매우 어둡습니다. 자, 이 점을 감안하시고 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실 방은 딜럭스 풀 억세스룸이고요. 방 사이즈는 35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2303호입니다. 자, 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도 방은 아름답죠. 자, 아일랜드 이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는 빠똥비치의 브라사리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현대적이고요.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은 우측에는 여같이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죠. 자, 여기는 미니바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옷장입니다. 자, 요즘 전반적으로 5성급들은 옷장을 이렇게 오픈돼서 디자인을 합니다. 예, 요즘 새로운 트렌드죠. 자, 그리고 여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도 욕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에 같이 둡니다. 그러니까 방이 35스퀘어미터면은 5성급으로 큰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방이 커 보입니다. 자, 바닥은 이게 지금 시멘트인데요. 표면치를 잘해가지고 시멘트 느낌은 안 들고 무슨 타일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역시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요 TV 아주 매력적이죠. 이게 신형 LG TV인데 이게 55인치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면 무슨 영화관 같은 느낌입니다. 자, 왼쪽은 풀 액세스 발코니고요.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 여기에 침대가 7피트짜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킹 사이즈 베드 하면 6피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7피트입니다. 그러니까 7피트니까 매우 넓죠. 그래서 자녀 한 명 정도는 가운데 채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엑스트라 베드 하나 놓으면 자녀 2명, 12세이만 자녀 2명, 그리고 성인 2명, 부모에서 같이 숙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룸입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은 TV가 아주 좋죠. 딱 아주 세련되게 빌트인으로 만들어져 왔고요. 무슨 영화관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플러그인 숲에 꽂을 자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수건 충분하죠. 저기 이렇게 수건도 있고요. 생수 다 제공합니다. 자, 치약 칫솔이 없습니다. 제가 치약 칫솔 없는 걸 이야기했더니 주 고객이 서양인, 웨스터너, 유럽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치약 칫솔 다 갖춰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무래도 선진국 사람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치약 칫솔이 지금 안 보입니다. 자, 밑에 안전등고가 있고요. 그리고 수건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옷장이죠. 옷걸이 있고요. 자, 밑에 보면은 우산 있고 여기는 커피포트, 커피잔,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 그리고 실내화 두 컬레, 샌들 두 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몸이죠. 자, 여기는 샤워 부스입니다. 자, 위에 보면은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동형 샤워기죠. 여기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이제 변기입니다. 자, 보니까 욕조는 없습니다. 욕조는 없습니다. 자, 문 열고요. 여기 발코니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 샷이 아주 묵직합니다. 바깥에 빗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제가 샷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얼마만큼 방음을 하는지. 빗소리가 약간 들리긴 한데 거의 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나가면 멋진 수영장이 보입니다. 앞에 인공 폭포도 있고요. 이거는 두 명 앉을 수 있는 비치 체어입니다. 자, 지금 수영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 빗속에서도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빨래 건조대입니다. 자, 앞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영장 깊이는 1m 20cm입니다. 수영하기 딱 좋은 깊이죠. 자, 발코니에서 바라본 방 안의 따뜻한 느낌, 실내 환경입니다. 비가 와도 멋있습니다. 역시 멋진 리조트는 비가 오든 날이 흐리든 그 기본 모습은 훌륭하죠. 리조트가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푸켓 여행 많이 다니셨죠? 푸켓에 웬만한 리조트는 다 구경하셨다는 분, 뭐 다 숙박해 보셨다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일랜드 이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호텔 자연경이 매우 훌륭하고요. 룸도 훌륭하죠. 제가 지금 봤는데요, 여기 풀 액세스, 여기 발코니 공간에 이게 보니까 실링팬도 있습니다. 실링팬 돌리면 낮에도 시원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룸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인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되고 따뜻하고 우아한 아주 멋진 분위기입니다. 자녀 동반 가족 여행팀에도 추천할 만한 방이죠. 아이들이 아마 이 문 열면 야호 하고서 수영장으로 그냥 바로 뛰어들 겁니다. 수영장이 푸켓의 풀 액세스 룸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은 거의 80% 이상이 발코니에서 나가면 아주 좁은 수로 같은 수영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소리 지르고 떠들면 옆방에 이게 뭔가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소리만 내면 옆방에 옆방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앞이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무슨 바다같이. 그래서 이렇게 바다같이 큰 수영장에서는 소리 좀 질러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신난다고 소리 좀 낸다고 누가 뭐라 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수영장이 매우 큽니다. 자, 아일랜드 이스케이프 브라사리 리조트 추천합니다.
모든 방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딜럭스 풀 액세스룸도 좋고요. 원 베드룸 풀 액세스 빌라, 원 베드룸 빌라라고 하나요? 예, 풀 액세스룸을 아주 좋아합니다. 원 베드 풀 빌라보다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물론 신혼여행객들, 아 둘이서 부부 둘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풀 빌라에만 있고 싶다 이런 분들은 원 베드 풀 빌라가 맞고요. 하지만 아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수영장 환경이 좋고 방 좋은 곳을 원해요. 그러면 원 베드룸 풀 액세스룸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딜럭스 풀 액세스룸 촬영을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딜럭스 풀 액세스룸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지난번에는 원 베드룸 풀 액세스룸에서 잡았는데 좀 색다른 곳에서 잡아보고 싶다. 이 딜럭스 풀 액세스룸은 한번 잡고 난 다음에 소감을 한번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딜럭스 풀 액세스룸을 지금 배정해서 저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칩니다.